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는 면세점주입니다.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나오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네.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 백화점이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이제 환율로 계산을, 달러로 계산을 하다 그죠. 보니까 어떤 면세면에서 충분히 어떤 그 세금 절감 효과가 조금 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도 아직 뭐 주가적으로도 아직 제대로 뭔가 추세적으로 턴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조금 앞으로 기조를 보면 정부가 이제 정거래일에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여행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업계에서는 800달러 상향 조정이 이제 1인 어떤 총생산보다 총생산에 비해서 조금 너무 소폭으로 상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아쉬운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국들의 어떤 면세 한도 수치를 보더라도 일본을 보셨을 때도 1821달러입니다. 한 두 배가 넘는 흐름이고요. 중국의 경우도 봤을 때 776달러지만 하이난 지역에는 면세 특구로 좀 특별히 지정을 해서 10만 위안까지도 면세 한도를 올려준 전례가 있습니다. 면세점의 어떤 구매 흐름 한도 흐름을 보시면 79년에 이제 한국 면세가 한도를 10만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88년도에 30만 원이었고요.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유지하다가 이번에 800달러로 올리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면세점 한도가 올라가면 최근에 그 웹보드 게임 규제처럼 이제 게임 머니가 확대된 것처럼 해당 관련 종목들도 여기에 따라서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면세점 매출이 뭐 다소 줄었습니다. 19년도 24조 원이던 게 20년도 15조, 21년도에 17조로 뭐 소폭은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음에 따라서 수요 자체가 견조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거리두기 정책도 좀 해제가 됐고 하늘길도 뭐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뭐 저점은 찍을 만큼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화점에서 사는 게 비싼 품목들도 몇 가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뭐 다만 주류라든지 담배 쪽에 있어서는 워낙 기존 세금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환율이 높더라도 수요 자체는 그리고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높아져 있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름 여행 성수기 접어들고 있고요. 단기적인 여행 수요 확대도 면세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저점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모아나가시면 괜찮겠다라는 의미에서 테마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면세점의 운영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닫았는데 최근에는 네. 8시 반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매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관련 종목들 면세 한도 상향 소식에 이제 정거래일부터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재 대비해서 투자자들의 시각은 아직 조금 보수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 메리트가 낮은 점이고요. 하늘길 열려야 되는데 아직 뭐 일본 단체 관광 정도고 아직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는 어떤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주가의 위치 에너지적으로는 충분히 바닥에 와 있다라는 모습이고 뭐 롯데라든지 신라 또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800달러로 조금 소폭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 가 약하면 기업에서는 바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대책들을 한번 보시면 오르는 환율만큼 리워드라든지 조금 적립금을 쌓아주는 방법으로 조금 모객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뭔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면세품 온라인 해외 판매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신세계에도 보시면 중국어로 제작된 온라인몰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앱의 별도의 어떤 역직 구간을 오픈을 해가지고 중화권 고객한테 인기가 있는 뭐 K뷰티라든지 K패션, 건강식품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JTC도 지난달 10일부터 일본 정부가 이제 단체 여행을 허용함에 따라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체 여행이 시작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매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JTC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선 실적이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나오는지 그리고 밸류가 어느 기업이 가장 낮은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중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지금 호텔 신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면세점 대장주이기도 하고 여행 성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호텔 신라는 호텔 외에도 뭐 레저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타 종목 대비 조금 견조할 것이라 보이고요. 현재 면세 관련주들 뭐 전혀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선방을 해준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객실 평균 요금이죠. ADR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성수기 그리고 국내 여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텔 신라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현재 6만 7천 원부터 6만 8천 5백 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밴드 자체가 짧은데 해당 범위 안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대입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과거 조금 주가가 횡보를 해주면서 매물대가 조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손절 라인으로는 현재 6만 원입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낙폭을 키웠던 시점인데요. 해당 부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또 하방으로 한 4만 원까지 열려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가 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공매도 관련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조금 흐린다 해서 개미 맞아요.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조금 제한할 수 없겠냐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도 있지만 이미 저희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학습 효과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 조금 호텔 신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 업종에 대해서 짚고 왔고요. 그중에서도 호텔 신라가 최선호주다. 매수가는 지금보다 낮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짧게 주셨습니다. 68,500원대 그리고 67,000원대부터 매수가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성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